미나리닷컴 패딩대전! 오늘부터 미나리닷컴이 최고의 패딩들만 모아 쏙쏙 보여드릴게요. 채널 고정!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때마침 엄청 추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추워질 수가 있냐? 아 그러니까. 아, 하늘이 우리를 도왔어. 야. 아니 평년 같지 않고 너무 더웠잖아요. 패딩 대전 해야 되는데 나 겁나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찾아갖고 왔는데 나 이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궁금해나 하실래나? 하던 찰나에 말도 안 되게 추워졌습니다. 아 정말 추워졌어요. 올 겨울에 여러분께 단 하나의 롱패딩을 추천드린다면 바로 UI입니다. 어허. 지금부터 왜 단 하나의 롱패딩인지 제가 하나하나 샅샅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UI는 일단 소재가 다릅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생활방수, 비정도 맞아도 나는 멀쩡한, 그리고 이 안에 충전재도 멀쩡한, 와 기가 막혀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패딩을 입고 갔다가 눈이나 비가 와 이거 젖으면 더 춥고 막 짜증나거든. 아 패딩 짚고 찝찝하고. 네, 그러니까 드라이 값이 얼마야. 신통 방통할 정도로 이 아이가 생활 방수율이 너무너무 좋아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고어텍스 제품이지. 고어텍스를 어디다 쓰냐면 방통 전용으로 쓰잖아요. 그죠? 바람막이, 산악 전문 브랜드. 맞아. 요런 데서 쓰는 게 고어텍스 제품인데 맞아. 그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패딩입니다. 모든 지퍼의 부분, 거기가 다 고어텍스 제품에 쓰이는 그 방통 테이프 다 들어가 있어요. 바람아, 한 점도! 한 점도 못 들어온다. 철통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소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충전재의 소재도 달라요. 길잖아요. 그렇죠. 매우 긴 롱 디자인인데 이게 5리터리면 무겁겠죠. 아 그렇죠. 근데 UI 뭐다? 구스! 구스? 네, 구스! 구스의 솜털이 90% 이상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야 이거 소재면 뭐 오리털 노노.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됐으면 구스 정도 입어줘야지 어디 가서 당당하게 벗는 적이 없죠. 이 패딩이 겉감만 막 휘황찬란하냐? 아니죠. 패딩은 안감도 중요합니다. 어떤 안감? 짜잔! 어? 나 이거 봤어. 짜잔! K2 좀 가봤는데 맞아. 보통 이 안감은 그냥 폴리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 구스 패딩은 안감이 발열 원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체 몽땅 다 발열 원단을 써줘서 안 그래도 충분히 따뜻하고 더워 미칠 지경인데 이 안감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보온력은 최고. 두 번째는 슬림해 보이는 디자인. 장난 아니죠? 디자인이 들어가 있네. 쏙! 대박이죠? 이런 패딩 우리가 어디서 봤다? 명품에서 막스마라, 프라다, 버버리 이런 데 가면 요 가운데가 벨티드 디자인이 되어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도록 제작된 패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얘는 사이드 벨트를 이렇게 벨크로로 만들어줬어요. 조이면 조일수록 허리가 날씬해지는 이런 마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신박하죠? 근데 대박은 뭔지 알아요?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날씬하게 입으려면 사이즈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PD도 알지만 시 중에 이 동대문 시장에 특히 나와 있는 패딩 중에 사이즈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 거의 다 프리 사이즈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원가 절감이 중요한 동대문에서는 사이즈를 낸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코트 대전 때부터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5566을 위한 미디움 사이즈, 그리고 7788을 위한 엑스라지 사이즈. 유후! 보통은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 있죠, X라지. 그렇죠. 요거를 다 공용으로 팔아요.
두꺼운 거 많이 껴입고도 입을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요 정도 사이즈 스펙을 만들어서 이거를 프리사이즈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요게 디자인상 이건 날씬해 보이려고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에 정말 여름에 입던 반팔티 하나만 입고 입으셔도 너무너무 따뜻한 아이라 안에를 두껍게 입으실 필요가 없어요. 날이 추워. 영하 마이너스 5도가 넘어가면 코트가 손이 안 가요. 아, 그렇죠. 무조건 패딩이야. 맞아. 근데 추운 날 내 친구가 마이너스 15도인 날 그치, 겨울에 결혼할 수도 자기 딸 돌잔치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그때 코트 입고 얼어 죽어? 그럴 때 코트 대체제를 위한 롱패딩이 저는 필요했어요. 아주 추운 날 나의 이 고급진 감성을 해치지 않는 따뜻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아이 요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디테일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표님 이거 보여? 이거 보여? 티키타는 그 잠바에만 있는 건데? 맞아요. 이거는 고성능 스키웨어에만 맞아, 부착되어 그치? 있는 워머처럼 손가락을 딱 끼워서 이러면 장갑 필요 없지. 제가 이런 디자인을 몇 개 갖고 있어요. 근데 내 거는 이 부분이 시보리로 돼 있어. 구멍만 내놔서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게 되면 손가락을 끼워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얘는 스판 폴리텍스가 들어가 있어서 추운 날 뭐 운전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그리고 일반 요 패딩 같죠? 요 걸로? 걸로? 맞아요. 그 사이를 눌러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거대해 보니까 그래, 밑으로 막 내려가고 미싱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미싱이 지나간 자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봉제 자국이 하나도 없는 아이. 왜죠? 대박이죠. 미싱질을 하지 않았어요, 겉감에. 아주 말도 안 되는 기술력으로 요 사이사이를 완벽하게 본딩 처리를 해준 거예요. 마감 자체가 미싱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굳이 돈 들게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요. 미싱이 지나가면 그 구멍 사이로 물 들어가서 바람 들어가서 아무리 오리털 패딩, 구스 패딩이라 해도 춥겠죠. 바람이 특히 오늘처럼 많이 부은 날 바람이 들어오질 못해. 와 이거 진짜 따뜻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 피복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나? 거의 내가 볼 때는 스키복이야. 그리고 이게 지금 후드도 있거든요. 네네. 안 들려. 나 이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지금. 아 진짜로? 같은 공간 다른 세상 완벽한 차단 미쳤어요. 완벽한 방음력을 자랑하는 제품이 있어요. 어디 거냐면 그것도 엄청 네죠. 따뜻하다 그랬는데? 그 청담동 며느리들의 네. 상징이었던 그 노비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노비스랑 너무 똑같았어요. 이거 쓰는 순간 원래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너무 덥죠? 너무 덥잖아. 패딩을 입고 그렇죠. 백화점에 들어가든가 뭐 지하철을 타든가 실내로 딱 들어갔을 때 근데 벗을 수는 없어. 근데 너무 더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니지. 그럼 또 들어와야 되잖아. 뭐 이만한 걸 여기다 또 걸고 다녀야 되잖아. 그럼 보통 이러고 다니지 않으세요? 저처럼 반쯤 벗어서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너무 우스꽝스럽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는 실내에 들어가신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줬나 그거? 어부바. 아기띠. 대박이죠. 이러면 두 손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야. 보세요. 더워. 벗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지. 이게 명품 브랜드에서 이렇게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정말 비싼 뭐 프라다 이런 데서 패딩 어부바 밴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아마 제 말을 공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얼마나 편해. 메고 쇼핑 다니시고 마트에서 장 보시고 카트 뜨시고 계산하시고 가방 드시고 근데 부스잖아요. 얼마나 가벼워요. 느껴지지도 않는다, 야. 야, 이거 기능성이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지 않아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어. 이 고리 왜 있을까? 옷걸이에 그냥 걸면 이런 패딩은 좀 길기도 하고 아무래도 무게가 있으니까 흘러내리잖아요. 네. 고리에 걸어주면 떨어진 방지, 쇼중한 내 패딩의 낙상 방지를 위해서. 패딩을 입고 가는데 내가 화장실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문에 이 코트를 걸 만한 공간이 없어요. 후드로 걸고 바지에다 걸고 맞아, 그러면 맞아. 어떻게 돼요? 난 볼일 보고 있는데 내 앞에 이게 툭 떨어져. 무거워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이 끈 하나로 여러분의 패딩에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요.
안에도 엄청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지퍼를 열고 뭐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는 안에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이쪽에는 메쉬로 간단한 또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메쉬망이 주머니처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능 패딩을 본 적이 있냐 말이야. 보통은 막 이렇게 털을 달거나 좀 예뻐 보이게 트렌디해 보이는 그런 패딩만 있었지, 사실은 동대문에서 이렇게 고기능성의 점퍼를 만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나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이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주머니도 딱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좀 이상하거든, 위치가. 그렇죠. 근데 딱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딱 여기 있으니까 더 날씬해 보이네. 진짜 예쁘다. 대박이야. 오. 난 다리가 강점이다. 좀 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아무튼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고기능성으로 중무장을 했다는 거. 이것이 포인트. 여기까지. 필요할까요? 첫 번째, 프라다나 몽클레어 같은 수입 감성의 패딩을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 두 번째, 코트 대신 날씬하게 입을 롱패딩이 필요하셨던 모든 분들. 세 번째, 하나의 롱패딩으로 10년을 뽕을 빼게 입겠다 하셨던 분들 추천. 올겨울을 위한 단 하나의 롱패딩. 이 아이템 어떠셨어요? 나 진짜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죠. 찾았다. 평생 입을 거위탈 롱패딩 필요하셨던 분들은요, 꼭 잊지 마시고요. 요 영상뿐만 아니고 저희 다음 영상들 스타일별로 최고의 패딩들만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미나리.com 패딩 대전 즐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